레시피 책 한 장 넘기기도 어려운 요리 초보 미숙씨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쿠킹 팁. 계량 도구 하나 안 부러운 손대중 눈대중 계량법. 지금부터 쿡쿡 집어 알려드릴게요. 손바닥 위에 재료를 올려볼까요? 혹시 재료의 무게가 눈으로 보이나요? 도톰하게 자른 쇠고기는 손바닥 크기 정도가 100g. 손에 올려놨을 땐 이 정도가 되겠죠? 나물 종류는 아기 엉덩이를 주듯 한 줌 가득 주면 그게 바로 100g.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양파의 100g은 손바닥 2분의 1 크기. 감자, 호박,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너스! 항상 양이 애매하죠. 안쪽 마디에 닿으면 1인분, 가운데 마디에 닿으면 2인분, 손가락 끝에 닿으면 3인분이에요. 정말 쉽지 않나요? 요리 초보 미숙 씨가 가장 난감한 순간, 바로 요리에 양념을 할 때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no problem! 먼저 한 큰술을 떠볼까요? 릴렉스! 너무 많아요. 한 큰술은 숟가락을 꽉 채우고 약간 수북하게 담은 정도면 충분해요. 이번엔 한 작은 술이에요. 이번엔 너무 소심했네요. 숟가락의 절반을 채워주세요. 국간장, 다진 마늘도 이 방법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그래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가 있죠. 바로 약간의 정체예요. 약간은 엄지와 검지로 눈치 없는 남편 옆구리 꼬집듯 살짝 꼬집어 찝는 정도.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꽉 꼬집으면 그게 바로 적당의 양이에요. 한 손으로 재료를 쥐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떼면서 shake it, shake it! 흔들어주세요. 손 안에 남아있는 것이 넉넉히 양이에요. 자, 어때요? 이제 레시피만 보고도 쉽게 요리할 수 있겠죠? 올리브쇼 쿠킹팁,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